오늘 아침은 이렇게 차렸어요. 윤달 딸기 보름이 요거트는 로맨틱 브라운의 솔티드 땅콩 캐러멜 맛, 그리고 아침에 먹는 사과랑 봉스놀라 포지구마 맛, 이렇게 먹겠습니다. 먼저 요거트. 뒷자국 남아요, 꾸덕해서. 반쪽을 렌즈에 돌려볼게요. 지금 좀 많이 돌려가지고 약간 뜨거운데 이거 먹으면서 식히고 먹겠습니다. 돌린 거, 안 돌린 거, 단면부터 차이 나죠. 완전 따뜻하게 되니까 진짜 빵 같은 식감이 됐어요. 스콘 같은 느낌이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저 김밥 먹고 집에 와서 이거 데이베이크 샵 오레오 쿠키, 정확한 이름은 자막으로 달아놓을게요. 이거 반쪽 먹을게요. 진짜 안 단, 아니다, 달달하긴 한데 그냥 진짜 오레오 맛이에요. 쿠키지가 달지 않아요. 그냥 진짜 은은한 단맛? 겉이 약간 바삭하고 속은 좀 꾸덕한 스타일이긴 한데 엄청 꾸덕한 건 아니고. 뭔가 자기들끼리 뭉쳐져 있으면서 씹으면 그게 사르르하고 녹으면서 풀어지는 그런 식감이에요. 이 하얀색 부분이 달달해요. 좀 사각사각거리는? 서걱서걱거리는 그런 식감인데 그
프랭크 빼빼로 겉에 있는 그 흰색 초콜릿 그 맛 나요. 거기에 그 오레오 흰색 크림 맛을 추가한. 잘 먹었습니다. 아침, 오늘의 아침. 이거는 윤달 베이커리의 말차파 찹쌀잉이고 로맨틱 브라운 그릭 요거트 피스타치오 맛 고고당 그래놀라 시나몬 맛 먹어볼게요. 안에 팥 엄청 들어있어요. 이 딸기 산타 만들었습니다. 아침은 이렇게 먹을 거예요. 아, 이거 샤인머스켓은 상해가지고 그냥 데코용으로만 썼고. 귀여운 딸기 산타. 말해 뭐해. 딸기랑 요거트 조합은? 여러분, 이거는 에이밍 마켓의 메모쿠 호지초코칩 맛이거든요. 약간 출출한데 이거 아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부셔져가지고 이 정도만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호지 맛이 은은하네요. 바삭바삭한 식감이에요. 제가 가지고 온 거에 초코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막 초코칩 맛이 엄청 센 느낌은 아니고 진짜 삼삼하고 호지 맛은 은은해요. 이게 초코칩이다. 아, 초코칩 다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머드스콘의 다크 초코 호밀바라는 콘이고 게릴라 11월 게릴라로 나왔던 거고 이거는 옥수수 그릭 요거트예요. 로맨틱 브라운 거고 이거는 바르다 고고단에서 나온 프로틴 그래놀라 카카오 맛입니다. 감기가 심해져서 많이 안 단 초코 맛이에요. 아몬드. 옥수수 그릭 요거트.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약간 콘소메 그런 맛인데 옥수수가 진짜 많이 씹혀요. 바삭하다. 카카오 맛 친해서 맛있어요. 달달한 편. 근데 프로틴 그래놀라인데 단백질이 3g밖에 안 들어있네. 이렇게 발라서
이거는 전자레인지 돌린 버전. 좀더 보리맛이 느껴지는?